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엑셀 파일 안에다가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동으로 이렇게 삽입하고 이렇게 크기까지 조정하는 이것을 한번 파이썬으로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후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문서들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미지가 많이 포함된 것들을 좀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 어떤 제품 소개 페이지들을 나는 엑셀로 뭔가 자동화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때 이런 기법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썸네일을 할때 사용하는 그림들을 미리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지를 저와 같이 이미지스라고 하는 이쪽에 보면은 이미지스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010203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렇게 이제 뼈대를 좀 잡아놨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오픈 파일 엑셀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안에 드로잉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것도 이미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요거가 잡으러 이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하는 크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엑셀 파일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메인 함수 쪽에다가는 images라고 하는 폴더, 소스 디렉토리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후에 결과는 output excel 파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함수로 불러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 하나가 뭐가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름을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소스, 그 다음에 이제 output excel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부터 이제 시작되겠죠. 여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이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디렉토리 정보들을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listdir라고 하는 함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os.work라고 하는 게 os.listdir, os.work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두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 listdir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지정했던 그 디렉토리,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os점이죠. 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요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만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이 디렉토리에 뭔가 파일들이 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listdir로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sWork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요. 물론 이제 사용할 때는 osWork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보들이 같이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폭음은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요거 파일스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해서 in. 이렇게 해서 OS 워크, 그 다음에 위에서 지정했던 디렉토리를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될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재 검색하고 있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여기를 만약 검색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미지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요 분이 원래 이제 DIRS라고 하는 정보들이 또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하이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정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하고 파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DIR,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스트 DIR이라고 하는 함수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디렉토리, 하이 디렉토리 정보들을 검색하지 않는다면요. 지금은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루트하고 파일 정보들만 저희가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 파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서 이뮬레이터로 요 위에서 가져왔던 파일즈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덱스하고 그 파일 정보들을 두 개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뮬레이터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하고 그 정보들 같이 가져오는 형태일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f 파일, 그 다음에 이제 요것에 대한 소문자로 변환을 했을 때그 확장자, 그 확장자를 할 때는 end switch라고 하는 요것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확장자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JPG 파일 같은 경우나 PNG 파일, 즉 PNG, 그 다음에 이제 JPG 뭐 이런 것들, JPG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GIF, 요것들 이제 사진 파일이죠. 그래서 요런 사진 파일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윈도우스 이것을 이렇게 지정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파일들만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PNG 파일들만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시면서 하나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패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OS 패스의 조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현재 상대의 경로, 요거는 이제 이미지스의 01. png 파일이죠. 요것을 우리가 이 파이썬 쪽에서는 상대 경로를 알아야만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OS 패스 조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디렉토리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나왔던 파일 정보하고 이렇게 합해 가지고 이미지 패스 상대 경로들을 확실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이미지스의 01.png 파일, 02.png 파일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아까 결과를 한번 다시 미리 보시면은 이렇게 1, 2, 3이라고 하는 것들로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이름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트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F스트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트, 그다음에 요 인덱스 같은 경우는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덱스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1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워크북들을 만들었고, 워크시트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WB create sheet, 예, sheet.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만들었던 sheet name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붙일 건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까 오픈 파일 엑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이미지를 담당하는 이 라이브러리 정보들을 가져왔는데, 이미지를 우리가 위에서 설정했던 요 이미지 패스, 요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붙일 때 그냥 가서 붙여버리면은 이게 그림이 너무 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서로 안 맞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차지를 하지 못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 요거에다 이제 그림을 붙이고 요 부분에다가 설명을 좀 집어넣고 싶다,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집어넣다라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 그림에 대한 크기들을 조정을 해야겠죠. 요거를 이제 300에 300으로 맞췄습니다. 위드 값, 헤이트 값. 그래서 위에서 불러왔던 것을 위드라고 하는 것을 속성값을 통해 가지고 300, 그 다음에 이미지 헤이트 값을 해서 3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기능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십 쪽에다가 저희가 add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붙입니다. 붙이고 그 다음에 붙일 위치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1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A번째 행에 10번째 열 여기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PNG 파일, JPG 파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 파일들을 이미지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OS 워크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붙인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했던 것들을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세이브를 이제 해야 하는 것이고, 위에서 저장했던 아웃풋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 바로 요거죠. 얘죠. 요것을 저장할 겁니다. 전 미리 됐던 것들은 좀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앞에 거를 좀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그냥 달리하는 게 낫겠다. 그쵸? 예, 여기서 앞에 걸 과거니. 자, 저를 1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요거이고, 시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이 확장 프로그램에서는 그림까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파일 탐색기에서 표시를 하셔가지고 저같이 이제 탐색기를 통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시면은 파일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 1, 2, 3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그림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예. 저는 이거 하면서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 여러 가지들 지금 현재 X파일 제어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이제 만들어낼 것이냐, 얘를. 그래서 여러 포맷의 그런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다 자동화를 하고 그 엑셀 파일 자동화된 것을 내가 메일을 통해서 이제 보낼 것이냐, 뭐 슬랙을 할 것이냐, 어떤 API를 또 더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공유도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결합을 하시면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자동화 이런 도구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